일단 각각 점수를 좀 볼까? 지민이 두 개나 틀렸어요? 승빈이 하나 틀렸네. 오케이. 자, 올바른 문장을 모두 고르라고 돼 있네요. 올바른 문장. 그러면 스티브 이즈 플레이 됩니까? 아니요. 오케이, 될 리가 없죠. 하다시가 있는데 비동사까지 써서 뭐 스티브는 놀다 이다인가? 그러면 스티브 플레이는 안 돼요. 왜안 됩니까? 플레이가 그 그렇죠, 동사인데. 그렇죠. 안에 원래는 두가 들어있지만 스티브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히니까 이 안에는 두가 아니라 더즈가 들어가야죠. 연달아 틀렸네요. 스티브 이즈 플레이즈 당연히 안될 거고요. 스티브 이즈 플레잉 됩니까? 네. 그렇죠. 노는 중이다.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이라는 어떤 식으로 비동사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이다. 스티브 are playing은 스티브가 he인데 he랑 are가 같이 쓰인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스티브 plays는 되겠죠. 오케이. 그래 있고요. 그리고 틀릴만한 문제가 있었나요? 오케이. 올바른 문장을 고르래. I am throw a stone.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나는 나는 돌을 공을 던. 던진다라는 얘기죠. 아, 미안. 돌을 던진다는 얘기를 하란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이 틀렸죠? 그렇죠? 이걸 빼든지 아니면 M을 쓰고 싶으면 throwing을 하든지. 그래서 뭐 이것도 틀렸고 얘는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I am throwing a stone. I throw the stone은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갈 때 있으니까 여기는 3인칭 단수가 와야 되는데 틀렸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올바른 문장을 골라라. Steven and I 안만 길어봤자 저 위라니까요. 위. 그렇죠. I가 있으면 위라니까요. We am right 안될 거고요. We am writing도 안될 거고요. Steven and I are writing. Steve와 나는 글씨를 쓰고 있는 중이다. We are writing하고 똑같으니까 맞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is 택도 없고요. 그다음에는 뭐 쓰다이다 하고 있어서 틀렸네요. 쓰다이다는 도대체 뭐냐?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알맞게 바르게 쓴 것을 보라. Brian makes cookies. 지금은 이런 걸 보고는 뭐라고 하냐? 이런 걸 보고는 단순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단순 현재 시제. 단순 현재는 진짜 단순한 현재. 그러니까 뭐 한다라고 해석되는 경우. Brian이 쿠키를 만든다라고 하고 있고, Brian이 he니까 make 속에 does가 들어간 형태 makes 됐는데 만드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Brian is making cooki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것들 되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문서. 오케이, 알맞은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달라라고 했는데요. 오케이. 자, students now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수업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알려줘야 될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중일 문법에서, 자, 중일 문법에서 진행형 시제를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달린다. 이게 진행형 시제죠? 아니죠. 아, 네. 이런 표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말고, 우리말로,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을 보고, 진행형 시제. 이걸 보고는 진행형 시제라고 합니다. 그럼 위에 거는, 이거 영어로 해볼까요? 난 달린다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I run. 그리고 이거 방금 전에 설명해줬는데, 이런 시제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했어요? 이런 걸 보고는 단순 현재 시제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달리는 중이다는 뭐예요? I am running. 이렇게 하면 달리다를 달리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바꾼 다음에 어떤 시를 하다시 바로 귀에 딱쟁이 않겠죠. 이런 걸 가지고 진행형 시제로 바꾼다라고 하는데, 오케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자, 먼저 뭐 설명하면. 자, 모든 동사를 진행형 시제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쓰고, 이거를 뭐좀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죠. 모든 뭐뭐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뭐뭐하는 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뭐뭐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뭐뭐하는 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먹고 있는 중일 수 있나요? 네. 난 점심 먹고 있는 중이야. 야, 너뭐 해? 나 점심 먹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방금 얘기한 건 is라는 동사는 먹고 있는 중이다. I am eating 할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공부하는 중이다. 나 영어, 너뭐 해? 너 공부하는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럼 study 같은 녀석도 I am studying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는 안 되느냐? 이런 애들은 되는 애들이에요. 무엇을 먹는 중이다라거나 또는 무엇을 공부하는 중이다. 뭐 I am 너무 많이 했는데 그치? We are eating lunch. 우리 점심 먹는 중이다. 너 영어 공부하는 중이니?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쵸? 네. 뭐 아니면 뭐야, 스위치는? 온 아니면 오프죠. 중간 단계가 있나요? 없죠. 선생님, 갑자기, 왜 갑자기 뒤로 가서 막불 껐다 켰다 하느냐. 자, 뭐뭐이면 뭐뭐인 거고, 뭐뭐 아니면 아닌 거지, 뭐뭐 하는 중일 순 없는 동사들이 몇 가지가 있어. 오케이.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좋아하다. 이런 거. 또는, 가지다. 이런 애들은 좋아하는 중일 수도 없고, 가지고 있는 중일 순 없어. 뭔 소리냐? 자꾸 습기가 차서 귀찮네.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뭐? 이것들아! 갑자기 모여라, 눈, 코, 입이 돼서 그렇습니까? 선생님, 좀 모여라, 눈, 코, 입인 경향이 좀 있죠. 자, 뭔 소리 하는 거냐? 자, 내가 뭐 이걸 들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렇죠? 아니면 뭐 서점에 가서 선생님 뭐 책을 사오라 그래갖고, 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을 거야. 그치? 책을 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돈을 주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책 사는 거 생각해보자. 내가 하늘에 막 가갖고, 돈을 꺼내는 중일 수도 있고, 그쵸? 또 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그 책을 받아서 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가방에 넣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 됐습니까? 내가 getting out of money 해서 buying the book 한 다음에 putting the book in the bag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책을 돈 주고 샀잖아. 그러면 이 책은 내 거지. 그치? 나의 소유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 책을 다 보고 나서 중고나라에 올려가지고, 그쵸? 팝니다. 이래갖고, 또책 대신에 벽돌을 놓고 팔면 잡혀가겠고. 그렇습니까? 책을 팔았어. 그렇지. 그럼 팔면 더 이상 내 책이 아닌 거지. 그 책을 내가 사서 내 소유가 되면 내건 거고. 그 책을 내가 다시 중고나라에 팔아서 누군가 딴 사람한테 줘버렸으면 더 이상 내게 아닌 거지. 내거 인중일 수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야. 내 거면 내 거고, 내게 아니면 내게 아닌 거지. 내거 인중일 수는 없단 말이야. 마치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지거나처럼 뭐뭐 하고 있는 중일 수 없는 애들이 있어. 알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 자, 그럼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카락이 길어. 내가 긴 머리야.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겠지.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는 못한다는 얘기냐면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야. 내 머리가 길면 길고 잘라가지고 짧아졌으면 짧아진 거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내가 얘를 마트 가서, 아이, 뭐야, 이거 어제 CJ 가갖고 못 말라고 샀는데, 응?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 거기 삼각김밥이랑 라면 먹고, 그 다음에, 아, 물도 한잔 마셔야 되겠다면 샀어. 그러면 이건 내 거지. 그치? 내가 이거 중고나라에 가서 팔 일은 없겠지만, 빈통을. 어쨌든, 내가 이거를 버렸어. 그럼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니지. 내거 인중일 순 없단 말이야. 내 거면 내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알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없는 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가지다란 동사야, 가지다. 자, 그러면, 좋아하다는 말을 영영풀이 해볼까? 좋아하다는 말을 아니, 우리말로 풀이해보자. 그렇죠? 좋아하다는 말을 풀이하면, 무엇을, 무언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뭐하다야, 이거? 좋아요. 가진다는 뜻이지, 그렇지? 맞아요? 그렇죠? 좋아하다는 말은 무엇을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맞죠? 내가 예를 들어서 돼지감자를, 이름도 웃기네. 돼지감자차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지. 좋아하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단 말이죠. 아이, 선생님 침 거까지 안 날라가니까 선생님 좀 뺄게. 니들은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내침 거까지 못 튀겨. 저 2m 이상 떨어지면 괜찮다고. 정부 지침에도 나와 있어. 쟤까지 갈라 그러면 한 3m는 되겠다. 자, 그래서 좋아한다는 말은 무언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는 중일 수 없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뽀뽀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손잡고 같이 걸어 다니는 중일 수도 있고, 서로 껴안고 있는 중일 수 있지만, 그러다가, 제가 자꾸 약속 시간 넘기고, 그쵸? 자꾸 찌질하게 굴고, 그쵸? 카톡 뭐 보냈더니 답도 안 하고, 그쵸? 뭐 답해도 담답으로, 응, 그래, 안녕. 그러면 이제 점점 싫어져서, 좋아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지, 좋아하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단 말이야.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안 갖고 있든지 둘중 하나지. 그렇기 때문에 I am liking you 이런 건안 된단 어떤지 본 적이 없어. 말이야. 그렇죠. I am loving you 되겠어 그러면? 똑같이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까? 진행형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알다라는 표현이죠. 알다. 알다라는 말을 풀면 무엇무엇에 대한 무엇을 지식을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가지고 있다, 가지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알다란 말은 무엇무엇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나는 이걸 알면 안 내가 뭐 진행형 시제에 대해서 막 배웠어. 그렇지? 진행형 시제를 배우고 있는 중일 수 있죠. 진행형 시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그쵸? 막 공부하는데 모르겠어. 모르다가, 뭐, 만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막 모르다가 갑자기 딱 알게 되면 이렇게 해갖고 여기 뭐가 딱 켜져. 그 전구불이 딱 켜지죠. 아하! 뭐 이러면서. 뭐 아니면 뭐야? 온 아니면 오프죠. 아이고, 온 아니면 오프죠. 거꾸로 했네. 그쵸? 온 아니면 오프죠. 그쵸? 자, 그러니까, 알다라는 표현도 난저 친구 알고 있어. 알고 있는 중이야. 라고,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우리는 말하죠. 하지만 영어에서 그 표현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좋아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지 중간 단계가 없는 애들이 있어. 걔들은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야. I am knowing you 이런 거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뭐요 정도 설명하면 일단 될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설명이 끝나면 좋겠는데 뭐 하나만 더 할게. 미안해. 그래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게 조금 영어가 원래 좀 그렇죠 좀 짜증 나잖아 그렇죠 여기까지만 알면 될것 같은데 선생님이 조금씩 더 가르쳐 그렇지 아씨 뭐야 이거 아까는 이렇다더니 또 이게 아니래 씨. 그렇습니까 자 하나 더 예를 들면 생각하다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생각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던데 자세히 뜯어보면 뭐가 좀 다른 두 가지 표현이 있어. 뭐, 고민이 있어갖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막 옆에서 에헤! 막 이러면서 막 떠들고 있어, 막. 그렇죠? 그럼 이런 말 하죠? 그렇죠?
자, 이것도 다 생각하다가 다 들어있죠. 자, 근데 이 밑에 말은 좀 풀어보면, 풀어서 얘기하면, 난 네가 못생겼다고 생각해라는 말은 난 네가 못생겼다는 의견을 뭐 한다는 얘기야. 난 네가 못생겼다는 의견을 그렇죠. 이 말이야 똑같죠 이건. 난너 못생겼다고 생각해. 내가 영화를 봤어. 영화를 봤을 때 친구 막 개봉한 영화야 최신 영화. 그래서 친구 막 친구들을 같이 가라는데 친구들 시간이 안 맞나 그래서 나 혼자 보러 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보러 갔다 오면 친구들이 당연히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겠어. 그 영화 어땠어? 그러겠지. 그렇죠? 아, 참 재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러면 난그 영화에 대한 의견이 어떻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재밌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얘가 얘기를 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다라는 말은 자, 이거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닥쳐. 나는 나의 정신을 뭐 하고 있는 중이니까 난 나의 정신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정신 사납게 좀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닥쳐라. 자, 사용하고 있는 중일 수 있나요? 자, 연필을 사용하고 있는 중일 수 있나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또 우리말로는 다 생각하다 이렇게 되는데 뜯어서 풀어서 보면 난 나의 정신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 닥치고 조용히 있어라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be quiet, I am thinking이 된단 말이야. Be quiet, I'm thinking. 이런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하지만 I am thinking that you are ugly는 안 되고 I think that you are ugly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무슨 뜻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진행형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다는 얘기를 미안하게 또 했어요. 여기서 미안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뭐 맨날 미안하지 뭐 선생님들이. 자, I have lunch가 있습니다. 이거 뭔 소리예요? 점심이니까. 난 점심 먹는다. 그렇죠? 난 점심 갖고 있다가 아니고 점심 먹는다.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I am having lunch가 된단 말이야. Have의 뜻이 가지다 말고 먹다란 뜻도 있는데, 먹다란 뜻일 때는 먹고 있는 중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I am having lunch는 가능하지만, I am having a book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마치 원어민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난책 먹고 있는 중이야. 이건 뭐로 보이겠어, 그러면? 나는 긴 머리 먹고 있는 중이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불가능하다. 자, 정리하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뭔 소리 한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주저리주저리 떠는 거좀 얘기해 주세요. 자, 뭐뭐 하고 있는 중일 수 없는 녀석들도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대표적인 게 가지다야, 가지다. 됐습니까? 그러면 가지다가 안 되니까 좋아하다도 안 돼. 왜? 좋아한다는 말을 풀어서 보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또 그런 가지고 있다 풀어서 보니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진 녀석이 또 뭐가 있었냐? 그렇죠. 알다도 있었대. 그렇죠? 아 그래. 좋아하다도 있었고 그렇지. 좋아하다도 있었고 또 알다도 있었대. 그렇죠? 알다는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몇 가지 쉬웠어. 그러면 딱 정해놓으면 되는데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 애가 있대. 그게 누구야? 생각하다래. 그러니까 생각하다 먼저. 그럼 생각하다는 어떻게도 쓰이고 조용히 해. 나는 나의 정신을 사용 중이니까 좀 조용히 해줘. 이때는 내 정신을 사용하고 있는 중일 수 있잖아. 근데 난 네가 못생겼다고 생각해 라는 말을 풀어서 보면 난 네가 못생겼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라는 얘기니까 생각을 갖고 있다 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가지고 있는 중이다가 안 된대. 됐습니까? 그러면 have가 처음에는 have가 안 된다 그러더니 have가 될 때도 있대네. 가지다가 아닐 때는 먹고 있는 중일 수 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행형 시제에서 제일 이게 요즘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서술형 여러분들은 뭐그 중간기말은 안 치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시험은 치잖아요. 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신문 기사에 보니까 중고등학교는 뭐 일정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친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던데. 여러분은 일정대로 수행평가를 하겠죠, 그러면.
밀리는 거 없이 저렇게까지 좋아할 줄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행형 시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부터 왜 설명하느냐? 아니, 문제풀이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the student studies are studying English now. 근데 now니까 어느 순간에 대한 얘기야?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are studying English now.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Jenny two sisters인데 제니가 여자 형제가 두명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답이 뭐겠어? has가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Jenny is having two sisters 하면 제니는 너무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지? 됐습니까? 너무 끔찍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너무 무섭죠. 제니 무서운 저희 살인마 만들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살인마가 많았어. 됐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어. 채점하면서 막 깜짝 놀랐어. 너무 무서워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 quiet. 닥쳐라. 조용히 해라 그랬죠. 그렇죠? 자, 아기가 자고 있는 중일 수 있나요? 그렇죠. 자고 있는 중이니까 닥치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Hey, the baby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sleeping 도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거의 다 I am running 아 진행형 시제 배웠으니까 뭐 덮어놓고 진행형 시제 막 고릅니다. 자 I am running 했는데 그 뒤에 everyday가 있죠. 그래서 everyday가 뭔 뜻이야? 매일.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골랐는 I am running everyday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곧 죽겠죠. 그쵸. 곧 죽을 것 같아. 못살것 같아. 그쵸. I am running every day 하면 무슨 뜻이세요? 난 매일 있는 중이다. 그쵸. 딴거 하면 안 돼. 계속 달리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선생님 농담처럼 그렇게 이 사람이 죽겠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냐? 이거는 내가 I라는 사람이 매일매일 하는 습관이죠. 습관. 그쵸? 그러면 나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매일매일 달리기를 건강을 위해서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달리기를 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팩트고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할 그러니까 여기 now가 있는 거하고 everyday가 있는 거하고 비교하면 돼요. now는 지금 이 순간이니까 지금 이 순간은 공부하고 있는 중일 수가 있잖아. 근데 매일매일 뛰고 있으면 사람 죽일 일이 있습니까? 했습니까? 야, 야, 너뭐 하고 있어? 나 뛰고 있는데? 좀 이따가 5분 뒤에 너 뭐하고 있어? 뛰고 있어. 그렇죠? 밤 새벽 1시에 전화했대. 뭐하고 있어? 나 뛰고 있는데. 야, 너잠안 자? 아, 난 I am running every day라고 했기 때문에 난 계속 뛰고 있어야 돼. 그렇죠? 다음날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겠죠. 그러니까 죽겠죠 뭐. 됐습니까? 농담처럼 얘기한 거고요. 이건 저 내가 이거를 이런 걸 보고 자 습관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습관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habit이라고 하죠, habit. habit은 누군가가 가진 습관은 누군가에 대한 뭐기 때문에, 팩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선생님 영어 안 섞으면 안 돼요? 섞는 게 좋아요. 누군가에 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를 표현하는 건 무슨 시제로 해야 된다? 단순 현재 시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지 마시고요. 맞습니까? 난 매일 달리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단순 현재라는 건 일본 놈들이 붙인 말인데요. 이 이름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단순 현재는 절대로 현재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그렇습니까? 단순 현재를 영어를 쓰는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서 표현해 보면 단순 현재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단순 현재는. 이렇게 얘기하면 I run every day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 3일 전에도 달리기 했고 어제 뭐 2일 전에도 했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할 거고 그 다음 날도 할 거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바로 뭐라고? 팩트라고요, 팩트.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 물은 1기압 100도씨에서 끓죠. 지금 어디서 물이 끓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죠.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라는 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이런 걸 보고 팩트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물이 끓는다. Water is boiling 이러면 안 된다고요. 어떤 팩트를 얘기할 때 무슨 시제 써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던 뭐? 단순 현재 시제를 써야 됩니다. 자, 너 그럼 계속 얘기할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자, 내가 뭐 길을 가다가 어떤 외국인처럼 생긴 사람을 만났어. 그렇죠?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요? 어이구, 잘하네. 그렇죠? Where are you from?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중국에서 왔어. 그럼 뭐라 그래? I'm from China. 이러죠. 그럼 여러분 얼른 도망가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여기에 R하고 M. 이거 무슨 시제예요? 그렇죠. 비동사인데 현재 시제죠. 자, 그 사람이 중국에서 온건 언제 일이에요? 과거에 왔을 건데, 여기 지금 무슨 시제로 물어보고 무슨 시제로 대답하고 있어. 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는 건이 유에 대한 뭐 체크야? 뭐 체크야? 팩트 체크죠. 그쵸? 네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너에 대한 뭐를 알려달란 말이야? 팩트를 알려달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분명히 과거에 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현재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팩트 체크하는 거니까 현재 시제로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I am from China 이거 분명히 중국에서 왔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온 거는 당연히 과거이지만 이거 무슨 시제로 얘기하고 있어? 현재 시제 왜 자신에 대한 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신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떤 팩트를 얘기할 때는 무슨 시제를 써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단순 현재.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얘기할 때는 진행형 시제.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What are you doing? 하면 직업을 묻는 거야?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묻는 거야?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묻는 거죠. 근데 What do you do? 라고 물었어. 이거 What do you do는 무슨 시제 의문문이야? 현재 시제 의문문이죠. 그럼 이건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묻는 거야?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팩트 체크야? 그렇죠. 그리고 뭐 물어보는 표현이야 이거? 직업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지금 만약에 점심을 뭐 What do you do? 이렇게 물었는데 I have lunch.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너 직업 뭐냐? 그랬는데 난 점심 먹는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었을 때 I am having lunch.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진행형 지금 방금 설명한 게 뭐냐 하면은 뭐하고 뭐의 차이점, 단순 현재 시제와 그 다음에 진행형 시제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진행형 시제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단순 현재 시제라고 쓴거 이상하게 날렸었는데, 단순 현재 시제와 진행형 시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진행형이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다라는 거.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 진행형 가능한 표현과 안 되는 표현이 있다와 그 다음에 어떨 때 팩트 체크할 때는 단순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동작을 얘기할 땐 진행형 시제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되는 게 있고 진행형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가지다란 뜻을 가진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다 like.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know. 그다음에 생각하다 두개 나누면 정신을 사용 중이니까 조용해는 진행형이 되지만 난 네가 못생겼다고 생각해 라는 난 너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럴 때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떨 때 진행형이고 어떨 때 단순형 팩트 체크 팩트에 대해서 얘기한다. 난 어디 출신이지?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뭐 이탈리아 여행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내가 이탈리아 말뭐다 끝나고 나서 뭐 이탈리아 여행 갔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 어디서 왔어? 나 어제 왔는데. 그래도 나는 한국 출신이다라고 현재 시제로 I was from Korea가 아니고요. I am from Korea라고 나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라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단순 현재 시제로 얘기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right now가 뭔 뜻이야? 그렇죠.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이란 뜻이죠. 그러면 he is snoring right now.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코를 골고 있는 중이다. 그의 직업이 코 고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죠. 그렇습니까? 에이. 만약에 뭐 매일매일 코를 곤다 이럴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이니까 여기에 right now가 아니고 만약에 everyday가 왔다. 그럼 우리 아버지 맨날 코 고라. 그럼 나의 아버지에 대한 사실이니까 그때는 he snores everyday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틀린 부분을 고르고 바르게 고쳤어라. 그러면 이제 이 중에 틀린 게 있고 맞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틀린 걸 고르고 바르게 고쳤어라 했으니까 He is playing the piano. 됩니까? 그렇죠. Hey, what is he doing? 이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뭐라고 물었더니? 그렇죠. 뭐 하고 있는 중이니? 그랬더니 피아노 연주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Hey, I am running. 내가 달리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가능한 표현이고요. Jenny is throwing a ball. 제니가 공을 던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가능하죠. 됐습니까? 공을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지만 던지고 있는 중일 수는 있잖아. 됐습니까? 뭐 이렇게 제니가 이렇게 하는 순간 사진 찍혔어. 그렇죠. 그럼 뭐 하는 도중에 찍힌 거야? 던지는 도중에 찍힌 거죠. Jenny and Steve are looking at the toy. Jenny and Steve 안만 길어봤자 they go, they are looking at the toy. Jenny랑 Steve가 장난감 갖고 싶어서 쳐다보고 있는 중일 수 있죠. 있습니까? The man is have lunch가 아니고 얘는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또두 가지 중에서 뭐가 어울리겠다? Having에서 점심 먹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그 남자 뭐 하는 중이니?라고 물어볼 준비 됐습니까? 귀찮으면 뭐로 바꿔 생각할까? He로 바꿔서 He는 뭐 하는 중이니?라고 물어볼 준비 됐어요. 무엇을 그가 하고 있는 중이니?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니? 뭐라고 물으면 돼요? 오케이, 무엇이 빠졌네요? What is he doing? 그랬더니 He is having lunch. 점심 먹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이 있는데 찾아서 고쳐 쓰는데 진행형 시제로 고쳐 쓰래요. Brian are studying English. 맞습니까? 그러면 진행형 시제로 고치면 Brian is studying English. Brian이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He are throw a tiger가 아니고 두 군데라 고쳐야 되겠네. He is drawing a Tiger. 그는 호랑이를 그리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What is he drawing? He is drawing a tiger. What is he doing? He is drawing a tiger. 그 다음에 they are standing by the door. 그들은 문 옆에 서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Brian, Steve.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Drinking milk. 브라이언과 스티브, 데이는 우유를 마시고 있는 중이다. 우유를 마시고 있는 중일 수 있죠. 우유를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지만 마시고 있는 중일 수 있고요. We are running on the road. 여기 틀렸죠? 발견했습니까? Running의 스펠링이 틀린 거죠.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N이 하나 빠졌죠. We are running on the road. 우리는 길에서 뛰고 있는 중이다. N이 하나 빠졌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단어들로 문장을 완성해라.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누가? He가 뭐 하는 중이다. Is opening 하는 중이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넣으면 되겠네요. The book을. 그는 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책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17번. 누가? The girl이 뭐 하는 중이다. Is reading 하는 중이다. 무엇을? The storybook. Girl is reading the storybook. 됐습니까? 이제는 뭐 다시 시험 치면 100점 맞겠죠, 그쵸? 왜 서로 쳐다봅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민이는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이거 완성해서 선생님이 뭐 질문해놨습니다. 아, 이거 열면 또뭐 뭐라 짜증내겠다, 그치? 아, 괜찮습니까? 뭐 심했고 하면 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내가 너무 대충 그렇게 대충 알아야겠죠. 여기에 이렇게 선생님이 수정 제안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걸 지우지 마시고요. 이거 놔두고 고쳐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다 지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거 해가지고 다 팔아. 그러니까 뭐 엉뚱한 소리를 한참 적어가지고 쌤한테 보내줘. 뭘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예. 그 다음에, 우리 했고. 안 했고. 안 했잖아. 그다음에 이건 해설이지? 해설이니까 뭐 아직도 아 이것도 안 한 사람인데 안 봤단 얘기인가? 그다음에 얘는 구글 문서 뭐라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아니 뭘안 했는지 모르겠다. 뭘안 했는지 모르겠을까? 다 했던데? 정말요. 다들 다 했습니다. 근데 일단 풀이 좀 하겠습니다. Okay. During exam periods, 시험 기간 동안 substitute가 eat 한다. 무엇을? A lot of snacks. Okay. 왜? Because they are stressed. 자,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 3일 동안 다 했죠. 뭐? For 3 days. 저 동안 3종 세트 때문에 한 거죠. For 3 days. 지난 겨울 동안 During last winter. 그 다음에 뭐 꺼내세요.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이거 그거다. 리더스 뱅크. 이거요? 리더스 뱅크. 이거요? 네. 이거요? 네. 풀이 할 거니까. 4-4 자, 여러분, 2시간 스트레이트 수업은 처음이죠. 점점 적응될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들도 다 그랬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lot of 뒤에는 그렇죠, 그렇게 써야죠. 이거 한두 번 했습니까? 이거 뭐 굳이 말로 하면 셀 수 있는 명사라고 쓰면 안 되겠죠.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라고까지 써야죠. 그렇죠? 셀 수 있는 명사가 북 와도 된다는 얘기잖아. 북 와도 되고 북수 와도 된다는 얘기죠, 그건.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셀 수 없는 명사. 그 다음에 여기에 because they are stressed. 그들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럼 누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렇죠. Some students. 어떤 학생들이. Some 뒤에는? Some books, some money. 똑같죠. 자, 근데 some books, some 뒤에 some books도 되고, some money도 되고, a lot of 뒤에 a lot of books도 되고, a lot of money도 되는 이유는 좀 다릅니다. a lot of books일 때는 a lot of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a lot of books일 때는 a lot of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many를 쓸 수 있다는 얘기고, a lot of money일 때 a lot of는 much money가 된다. 그러니까 some 뒤에 둘 다 오는 거하고 a lot of 뒤에 둘 다 오는 거는 이유가 다릅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a lot of는 뭐가 될 때도 있고, 둘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가 될 때도 있고 many가 될 때도 있고 much가 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설명하면 개수가 많다고 할 때도 a lot of를 쓸 수가 있고 양이 많다라고 얘기할 때도 much, a lot of를 쓸 수가 있다. 다음에 계속해서 자 뭐 이거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라 그랬는데 그쵸. 그래서 make a do, make 하고 명사가 하나 나오고 이 말입니다. make 한 다음에 명사가 하나 나온 다음에 뭐 make you, make her 이런 거, make him 목적격으로 주격 말고 make me 이런 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뭐 한다 라는 말이 오면 무슨 뜻이냐?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이 된대요. Okay. Heat energy makes cars go. 하고 있네요. Heat energy 하면 뭘 것 같아요? 열 에너지죠. 열 에너지가 makes 한대요. 그 다음에 A 자리에 cars가 있죠.
누구를 칼즈를 뭐 하도록 그럼 이 문장의 뜻은 뭐겠어? 열 에너지가 있도록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 두 문장이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다른 게두개 있어요. 일단 뭐 문장의 구조를 보면 누가 뭐 한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A 자리에 B가 있는 거고 하나는 두가 있고 하나는 투두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엄마가 만들었다. 누구를 나를 뭐 하도록 나의 숙제를 하도록 만들었다 시켰다. 그러면 여기에는 뭘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투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누가 정상이다. 얘가 정상이란 말이야.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엄마가 말씀하셨다. 누구한테? 나한테.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엄마가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셨어? 나의 숙제 하라. 하라. 자, 이거 투두만 볼까? 이거 1, 2, 3, 4 중에 뭐야? 뭐뭐 하는 것이죠.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누구한테 말씀하셨어? 미한테 말씀하셨죠. 무엇을 말씀하셨어? 나의 숙제 하라는 것을. 똑같아. 엄마가 시키셨다. 누구한테? 나한테. 무엇을? 나의 숙제 하라는 것을. 자,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바꾸는 방법은 뭐뭐 하다란 말 앞에 뭘 쓰는 게 원칙이야? 투를 쓰는 게 원칙이죠. 근데 여기는 투를 쓰면 안 된대. 왜? 얘가 사용됐기 때문에. 자, 시키다란 뜻을 가진 애들 3종 세트가 있어. 자, 여러분도 뭐 노래 옛날에 많이 한것 중에서 뭐 너는 안 했지만 너희 둘이는 렛으로 시작하는 무슨 노래 많이 불렀잖아. Let it be를 빌려서 불렀어. Let it be도 불렀고 또 Let it go, Let it go 많이 불렀죠. 그렇죠? Let도 make처럼 사역동사라서 뭐 Let it go의 뜻은 그게 가도록 내버려 둬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붙들지 말고. 그게 가 렛이 내버려 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it은 그 영화 내용상 과거예요. 과거 뭐 단어로 굳이 쓰면 let the past 이 말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뭐 내용까지 뭐 연결시켜서 그 노래 가사는 원래 let the past go 이런 뜻이거든요. 과거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라. 지나간 건다 잊어. 그래서 우리말 번역 버전에서 뭐라 그래? 다 잊어 이러잖아. 다 잊어. 과거가 다 그냥 가도록 내버려둬라 이 뜻이기 때문에 그걸 다 잊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스럽게 하면 그것이 가도록 내버려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뭐 하지 말란 얘기야? 투를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원래는 투를 쓰는 게 원래 원칙이야. 영어스럽게 끊어읽기로 하면 내버려두다. 무엇을, 그것을, 그것이 뭐 하는 것, 가는 것. 그것이 가는 것을 내버려두다. 이런 뜻이니까 원래는 투가 들어간 게 맞아, 원래는. 근데 make have let은 여기에 뭐뭐 하는 것이란 의미이지만 다시 말하면 to 부정사에 무슨 형용법이 와야 할 자리에 to 부정사에 명사적 용법이 와야 될 자리에 to 부정사에 명사적 용법이 와야 될 자리에 to 없이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라는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역 동사라는 게 있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면 그냥 들어보면 됩니다. 아, 그런 것도 있대더라. 됐습니까? 이렇게 나중에 이제 문장의 형식 이러면서 좀뭐 지금 예방접종 차원에서 그냥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아이고 뭐 동시에 뭐 요새 바빠 죽겠다. 뭐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한거 조금 뭐 뭐야? 너는 필요 없잖아. 다쳐. 그래서 뭐 make have let이 있는데 얘들은 사역 동사 뭐 이름 이상하죠. 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의 말 시키다 만들다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누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얘들은 A가 뭐뭐 하는 것을 시키다라는 뜻일 때 뭐뭐 하는 것 자리에 to도를 써서는 안 되고 to 부정사에 써서는 안 되고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그래서 뭐 I want you to go there를 끊어읽기 하면 내가 뭐 합니까? 원하죠. 그렇죠. 누구를 원해요? 너를 원하죠. 네가 뭐 하는 거? 네가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want a to do는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야.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것이니까 여기 to를 붙였죠. 뭐 tell을 써도 마찬가지야. I tell you to go there. 내가 말합니다. 누구에게 너에게 거기에 가라는 것을. advise 뭐 하다예요? arrive? 도착하다? Advise, 모른다. 충고하다죠, 이 친구들아. I advise you to go there. 내가 충고한다. 누구에게? 너에게. 거기에 가라.
는 것을 난 너에게 거기에 가라는 것을 충고한다. 거기에 가, 우리말스럽게 하면 거기 가라고 충고한다지만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건 똑같아. 나는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 거기에 가는 것을 안만 길어봤자 이시 돼야 되고 왓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고 명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고 동사가 명사하고 싶으면 쉬운 방법이 바로 동사 앞에 to를 붙이는 거죠. 난 너에게 거기에 가라는 것을 말한다. 난 너에게 거기 가라는 것을 충고한다.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에 있는 want나 tell이나 advise가 뭐가 아니다. 사역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일반적인 동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적인 거기에 가는 것이 계속 오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이 자리에 여기에 원하다, 말하다, 충고하다 자리에 무슨 뜻을 가진 시키다란 뜻을 가진 삼총사가 있는데 얘들이 오면 뭐뭐하 는것 자리에 뭐뭐하 는 것이 아니라 뭐뭐하 응응 넣어야 된다. 됐습니까? 뭐뭐하 응응 시킨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투를 넣으면 안 된다고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I make you go there는 나는 시킨단 말이죠. 누구한테 너한테 뭐 하라 응응 거기에 가라 응응 시킨다. 투를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have가 가지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시키다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I have you. 난 너를 가진다가 아니에요. 난 너한테 시킨다. 거기에 가라. 응응 시킨다. I let. let은 뭐 시키다는 아니에요. 내버려 두단대요. 그래도 얘도 사역동사기 때문에 나는 내버려 둔다. 허락한다. 네가 거기에 가. 응응 내버려 둔다. 됐습니까? to를 넣으면 안 된다. make have let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이 정도 보면 여러분들한테 예방접종은 충분히 한것 같네요. 이렇게 코로나 예방접종 해야 되듯이 여러분 사역동사 예방접종 한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does가 아닌 do가 왜 왔냐, 왜 do가 아닌 does, 아니 뭐야 do가 아닌 does가 왜 사용됐냐 했는데 이 문장 끊어 읽으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왜 스트레스가 만드냐 이 말이죠. 왜 스트레스가 만드냐. 그러면 스트레스가 여기에서 품사가 뭐예요?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명사죠. 스트레스, 내가 뜻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데 찾아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 막 하는데. 내가 원한 건 명사로서의 뜻도 보고 동사로서의 뜻도 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거한몇 개만 딱 보고. 그쵸? 그것만 딱 쓰고. 다른 품사는 무슨 뜻이 있는가? 내가 니들 숙제 어떻게 했는지 내가 딱 내가 그대로 보여줄게. 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사전을 썼다. 이렇게 해갖고. 안 봐도 비디오네. 이러면 이제 딱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아, 스트레스, 압박, 긴장 뭐이 정도 쓰고 뭐 이건 귀찮아서 안쓴 애도 있고 좀쓴 애도 있고 뭐 이러죠. 뭐 아니면 좀더 자세하게 하면 뭐 이렇게 해갖고 뭐명 스트레스, 압박, 긴장 뭐이 정도 딱 쓰고 끝났죠. 그쵸? 어? 내가 원한 건 다양한 품사의 뜻을 그러면 나 같으면 뭐 스트레스도 보고 어우 딴 품사 있을 것 같아. 어 강세? 어 어떻게 하네? 뭐쭉 내려가다가 가다 보니까 여기에 동사 나와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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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뜻도 있네요 이런 것도 보란 말이에요. 제발 위에 거만 탁탁탁 끝 하지 말고요. 이제부터 내가 다양한 뜻좀 찾아오라 그러면 다양한 품사에서 뜻을 몇 가지만 골라서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손발 맞췄으면 이제 알 때도 됐잖아. 그치지 나 아닙니까? 헤이. 자, 그래서 스트레스가 여기서 명사로 사용됐고, 왜, 이게 앞만 길어봤자 뭐고, 이시고, 이런 걸 보고, 얘가 다시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만든다는 스트레스 makes였죠. 근데 여기 물음표 붙이려니까 이 속에 있던 does를 다시 꺼내서 쓴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앞만 길어봤자 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정확하게 앞만 길어봤자 스트레스가 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썼더라고. 오, 좀 배운 사람이네.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왜 조사하라고 했냐? 요거는 왜 조사하라고 했냐? 여기에 뭐가 아니라 to, feel이 아니라 뭐가 와야 되는 이유? feel이 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게이 설명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분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뭐 문법 수업 더 하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ccording to scientists, 과학자들에 따르면 our brain이 뭐 한다? produces 한다. 엔돌핀을 when we get stressed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when의 의미는 여러분들 배운 거 언제 또는 뭐뭐 할 때인데 여기는 당연히 무슨 뜻이겠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는 무엇이고 라고 물었으니까 다양한 의미는 무엇입니다도 쓰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의미는 뭡니다 이거 다 써야죠. 그냥 다양한 의미만 떨렁 쓰고 나한테 보내면 그게 숙제 한 거냐 됐습니까? 요새 갈수록 뭐 어느 과목 문제가 어려워진대요. 왜 국어를 자꾸 어렵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한글로 얘기를 해놔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국어 니들이 좀 말을 좀잘 알아들어 봐. 국어가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겠나? 예? 아 그랬습니까? 자 그다음에 스트레스 다양한 의미는 여기서는 스트레스 명사겠습니까? 스트레스를 주다겠습니까? 그렇죠. 스트레스를 주다였는데 그럼 스트레스 주다면 당연히 뭐고? 동사고 동사면 당연히 몇 단 변신할 거고? 3단 변신하고 할 거고 그럼 이건 몇 번째 녀석이야? 그러면 스트레스 받다예요? 스트레스 받는이에요? 그렇죠. 뭐 받긴 무슨 시라 맨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얘는 스트레스 받 이렇게 못 따라와.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도 될까? 겟 대신에. 그렇죠. R 써도 되는 거죠. 이 설명 했나? You are happy 하고 you get happy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거 하면 이제 선생님이 뭘 그릴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혹시? 잘안 해. 그렇죠. You are happy는 이런 그림 그리겠죠. 그렇죠. You get happy는 이런 그림 그리겠죠. 그렇죠. 이건 그냥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점점 어떠어떠해진다 했습니까? 둘이 완전 다른 뜻이다 비슷한 뜻이다. 그래서 이거는 you get happy는 뭐하고 비교하느냐? you get a present하고 비교하겠죠. 자, 이거 두개 비교하는 건 happy의 c와 a present의 c가 다른 걸로 다 설명되죠. happy는 무슨 c고 어떤 c고 present는 이름 c죠. 그렇죠? you get a present는 무슨 뜻이야? 너는 선물을 받는다. 그렇죠? 근데 you get happy는 너는 점점 행복해진다. 그래서 이 문법을 보고 뭐라고 내가 얘기할 거냐? get 뒤에 무슨 시 오면 어떤 시 오면 점점 어때진다라는 뜻이고 뭐로 바꿔서도 거의 똑같은 뜻이다. 비동사랑 바꿔서도 거의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get이 두번 보이는데 you get happy 할때 get하고 you get a present 할때 get은 전혀 다른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여기에 질문은 스트레스의 다양한 의미는 여기서는 뭐 스트레스란 뜻 명사여서 스트레스란 뜻도 있고 스트레스를 주다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스트레스 주다란 뜻인데 입장 바뀐 어떤 시 앞에 비동사랑 바꿔 쓸수 있는 이걸 스트레스 받는다고 when까지 붙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가 됐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왜 produces가 아니라 왜 produce가 사용됐나 했는데 몰라요. 자, endorphins are a kind of hormones produce, reduce stress. 이렇게 되어있네. 내가 아까 produce라고 그랬네. reduce. 자, 이 문장의 뜻은 해석하면 뭐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얘부터 설명해야 되겠네요.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 쉼표는 일반적으로 많이 만나보는 쉼표하고 다릅니다. 이거 설명했는데요. 그렇죠. 이 쉼표를 들고 내가 뭐의 쉼표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동격이라고 그랬죠. 동격. 동격의 쉼표라고 그랬죠. 자, 동격의 쉼표가 사용된 다른 문장을 보고 동격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한번 볼게요. 자, 동격에 사용된 This is my friend 소진. 이랬어. 그럼 This is my friend 소진.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이쪽은 내 친구인 소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쉼표를 보고 뭐의 쉼표? 동격의 쉼표라고 그랬고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뭐뭐인 뭐. 그렇죠. 뜻은 내 친구하고 소진이는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고 해석은 어떻게 한다? 이쪽은 내 친구인 소진입니다. 그러면 endorphins are a kind of hormone reduces stress. 그래서 뭐인 뭐가 뭐 한다. 여기까지 끊어줄게. 여기까지 해석하면 뭐인 뭐가 뭐 한다. 오케이. 그래서 호르몬의 일종인 엔돌핀이 감소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하다시 앞에 있는 거니까 얘가 주어겠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데이죠, 데이. 엔돌핀이야, 엔돌핀즈야.
그러니까 여기에 왜 reduces가 왜 does 이 하다시 속에 왜 does가 아니고 왜 do가 들어갔냐? 이거 한번 길어봤자 뭐니까? 아이고 day니까 day reduces stress니까 그들이 그것들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스트레스의 의미라고 물었는데 이거 무슨 시야? 오케이 감소시킨다. 명사죠 명사.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뜻으로 사용됐다? 스트레스. 됐습니까? 동사가 아니고 스트레스란 명사로 사용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but they also 자 make a to do 말고 뭐뭐한 나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만든다. 누구를 뭐하도록 배고픔을 느끼도록 even when we are not actually hungry 심지어 우리가 실제로 고프지 않을 때도 됐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배가 고프지 않을 때, 그렇죠? Actually 하게, 그렇죠? 실제로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배가 고프게 만든다. 그럼 여기에 누가 우리를 배가 고프게 만들겠냐고 물은 거야. 누가 우리를 배가 고프게 만들겠는데요? 엔돌핀스. 그러니까 엔돌핀이 하는 일이 몇 가지다? 두 가지를 한 거죠. 그렇죠? 좋은 일만 합니까? 아니죠. 좋은 일은 뭐 해요? Reduce stress를 해주는 건 좋죠. 하지만 안 좋은 건 뭐예요? Make us feel hungry even when we are not actually hungry. 됐습니까?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배가 고프도록 느끼게 만든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ctually 하고 같은 뜻을 R로 시작하는 걸 쓰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real 되겠습니까? real이 왜안 돼요? real이 왜안 되는지 설명했는데요. real이 들어간 아무 말이나 만들어 보세요. Actually는 어찌 쓰고 리얼은 어찌 쓰고 리얼 바나나가 들어있다 뭐 이러죠. 네. 어? 그렇죠? 리얼 바나나. 리얼이 리얼 바나나. 리얼 바나나가 들어있으면 뭐가 들어있단 말이야? 어떤 바나나 들어있다고? 그렇죠. 어떤 바나나? 진짜 바나나. 자, 여기에 actually는 무슨 시야? 사실은 정말로도 되고. 그래, 무슨 시야 이거? 어찌 어떤이야 이거 어찌 어떤 진짜로 배고픈 그럼 어찌시로서 같은 뜻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얼이 아니고 당연히 뭐라 그래야 돼 really가 와야 될거 아니에요 무슨 시에 뭐 붙이면 어떤 시에 my 붙이면 어찌시 그럼 actual의 뜻은 뭘까 actual 사실의 actual fact은 뭘까 사실의 사실 어떤 fact 진짜 사실. 됐습니까? Actually fact가 아니겠죠. 명사를 꾸미려면 형용사, 부사, 다른 거 형용사 꾸미려면 부사. 그 다음에 This kind of hunger is called emotional hunger.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cold가 몇 번째 녀석인지 부르는데, 너무 뻔하지 않아요, 이거? 그쵸? 너무 뻔하지 않아요? 몇 번째 녀석이겠어? 세 번째 녀석이고, 그러면 콜이 부르다니까, 세 번째 녀석은 불린. 합치면 불린다. 됐습니까? 이러한 종류의 배고픈이야, 배고픔이야. 배고픈.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슨 품사란 말이야? 헝거는 헝거의 품사가 뭐란 말이에요? 명사란 말이야. 명사 이름씨. 그렇죠? 그러면 명사 여기 헝거 또 나왔네.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는 건 어떤 시야, 어찌시야, 명사야. 오케이. 어찌 것이야, 어떤 것이야. 그래서 이모션하고 이모셔널을 비교하라 그랬어. 이모셔널의 뜻은 오케이 무슨 시예요? 그러니까 어떤이 와야 된단 말이죠. 이모션은 뭔 뜻이야? 그러면 얘는 명사죠 명사. 됐습니까? 어떤 것 만들어야 돼요? 것 만들어야 돼요. 어떤 것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모션 헝거가 아니고 이모셔널 헝거. 네? Really 바나나야? Real 바나나야? C를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어떤 것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오고 겉, 뭐, 겉 와야 되고. 그럼 어떤 어찌야? 어찌 어찌야? 어찌 어찌죠? 어찌 어찌 하다죠? 뭐래? 이런 분위기다. 좀 감떨어졌네, 여러분들.
오케이. 그 다음에, if we eat, 만약 우리가 먹는다면, because of emotional hunger. 한번 길어봤죠? 그렇죠. 감정적인 배고픔. 다시 말해, 그것이죠. 그것.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니까, 여기에 because 하면 안 되고, 반드시 because of 해야 된다고 해놨죠. 감정적 배고픔 때문에 먹게 된다면, we may feel better. 우리가, 여기에 may가, 내가 may가 다양한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or를 왜 적냐? or은 무조건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어? 월 이름은 무조건 뭐? 대문자. 여기 5월 이런 거쓸 필요 없고요. 자, 우리가 메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본 적 있어. 메이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It may rain tomorrow 할때뭔 뜻이야? 뭐뭐 할지도 모른다도 있고. 이거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라고 했고. You may go는 뭐뭐 해도 된다고. 그럼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거 허락이냐, 추측이냐 물었겠죠. 여기는 you may feel better는 너는 뭐 기분이 좋아져도 된다고 허락하는 거야. 아니면 기분이 좋아질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는 거야. 그렇게 답을 써주셔야죠. 5월은 여기 왜 소화? 5월하고 다른 거 하나만 두 개만 뜰러 쓰고. 됐습니까? For a short time의 뜻은? 그렇죠. 잠시 동안이라 하면 되겠죠. 그래서 if we eat, 만약 우리가 먹는다면 어떤 것 때문에, emotional hunger 때문에, emotional hunger는 누가 만들어낸 헝거야? 엔도핀이 만들어낸 헝거죠. 엔도핀은 언제 나와?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렇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엔도핀이 나와서 reduce 스트레스 한 대신에 emotional hunger를 느끼게 되면, 그렇죠? 먹었죠. 그렇죠. 먹었죠. 먹었으면 우리가 잠시 동안은 may feel better,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because하고 because of는 여러분들 잘 파악해놨고요. 그 다음에 but, 그러나, 자, be likely to 뒤에 동사 원형이네요. be likely to가 뭔 뜻이고, 뭐뭐 할지도 모른다죠.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게 추측하는 말이죠. 뭐뭐 할지도 몰라.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M으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당연히 뭐겠다? May란 말이죠. We may overeat and get a stomach ache as a result. Get 뒤에 무엇이야? 어떤 시야? Get 뒤에 무엇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다야? 무엇을 가지게 되다야? Okay. 어떤이 왔습니까? 무엇이 왔습니까? 무엇을 받다야, 무엇을 가지게 되다야, 어떤 상태가 되다야, 무엇을 가지게 되다는 얘기죠. 복통을 얻게 될수 있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As a result of, But we are likely to overeat and get a stomach ache as a result of. 뭔지 모르죠, 지금. 저 지금 선생님이 뭐 확인하고 있게요? As a result of? 아무도 몰라? 그렇구나. 그럼 다시 보라 그래야 되겠네. 오케이.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승빈이 뭐 눈치챈 것 같은데 네? 눈치는 챈것 같은데 대답은 못하네. 아쉽네. 에이, 눈치도 못 챘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헤이 보자. 왜왜왜왜 왜. 리딩 파이브 게시물 재활용. 나도 이게 마지막 어? 수업이에요. 이게 월요일에 오늘 10시에. 아니? 좀 이따 니네 언니 오잖아. 7시에 9시까지. 헐. 리딩 파이브였지? 여기서 우리가 진짜 갈수 있는
애쉬 그레이를 하고 싶었다. 애쉬가 뭔데? 애쉬가 뭔 뜻인데? 애쉬 블루. 아, 애쉬 블루. 애쉬가 뭔 뜻인데? 그런 거 꼭 알아야 돼요, 쌤? 응? 뭐라고? 아, 그거 애쉬. 그 젤란 뜻이지, 젤. 잿빛 파란색 뭐 뜻이지? 애쉬 블루. 오케이, 내일까지 과제 하나 더 선물해서 드렸습니다. 나도 괜찮아. 아, 어떡해. As a result, as a result of. 오케이. 자, as a result of가 일단 뭔 뜻이야? 뭐뭐의 결과로서란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as a result of 했으니까 여기에 뭐를 집어넣으면 뭐의 결과로서 우리는 뭐하게 될것 같다? 스트레스. 오케이, 뭐하게 될것 같다? 복통을 얻게 될것 같다. 뭐의 결과로서라면서 설명했어요. as a result of 뭐 이러면서 했습니까? 오케이, 거기에 대한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저트의 뜻이 뭐고 의미와 반대말 했으니까 의미도 써야죠. 써야죠. 리저트의 의미는 결과. 결과. 그럼 반대말은 우리말로 뭐예요? 원인이고 원인은 영어로 뭐든가요? 코즈죠. 코즈. 됐습니까? 코즈 앤 리졸트 하면 뭐예요? 코즈 앤 리졸트. 코즈 앤 리졸트 하면 그렇죠. 원인과 결과죠. 그걸 보고 좀 어려운 말로 무슨 관계라 그래? 이 정도 말은 이제 알아야지, 중1이면. 인과관계라고 한다. 인과관계를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런다? cause and result. 리조트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리조또도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리조또 몰라? 음식 이름이잖아. 이탈리아 음식. 됐습니까? 맛있어요? 뭐 난 별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o, next time. 그러므로 다음번에 Before having a snack. 그래서 뭐 하는 것 전에 간식 먹는 것 전에 원래는 무슨 먹는 거 아닌데 니들한테 설명이 좀 어려우니까 Ask yourself, 뭐 해라? 그렇죠. 그걸 보고, 뭐 해봐라 그래요? 그렇죠. 자문하라 그랬죠. 자문해봐라. Am I really hungry? 내가 정말 배가 고픈 걸까? Or is this just emotional hunger? 감정적인 배고픔일까? 됐습니까? 오케이. 문제풀이는 안 했죠? 여기 이거. 나 이거 아니네? 아, 문제풀이 했구나. 그러면. 어디 갔어? 4구나. 3이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문제풀이 하면 스트레스의 여러 가지 원인이 뭐래요? 아 참 주제가 뭐래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답. 답은 스트레스로 생기는 감정적 배고픔.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일단 순서대로 얘기하면 스트레스 딱 받았어.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나? 짜증이 나면 그래. 그 다음 뭔 일이 일어나? 배고파서 바로 글로 가는 거야? 엔도핀이 왜 나오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엔도핀이 나왔으면 엔도핀이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스트레스를 감소시켰어. 그랬지. 그렇죠. 그것만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얘가 뭘 만들어내? 영어로? 뭘 만들어내? 이모셔널 헝거를 만들죠. 그렇죠. 이모셔널 헝거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우린 뭐 할 수밖에 없을까? 그렇죠.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서 참으면 좋은데 못 참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살이 찌겠죠.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또 받겠죠. 그럼 또 엔돌핀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또 에모션 나온 거 생각 또 먹고 스트레스 받고 먹고 스트레스 받고
맞습니까? 그런 걸 보고 무슨 순환이라 그래? 그렇죠. 악순환이라 그러죠. 예, 이런 말도 몰라? 에헤이, 큰일 났네. 알고 있는데 써먹을 줄 몰랐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너무 기본적인 어휘야. 자, 이 글의 흐름으로 보아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 알맞은 말은, 뭐, 했죠, 더. But we are likely to overeat and get a but. 자, 이건 핵심이 뭐다? but이죠, but. 자, 그러면 but 뒤에 봅시다. We are likely to overeat and get a stomachache as a result는 좋은 얘기한 거야, 안 좋은 얘기한 거야? 안 좋은 얘기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안 좋은 얘기가 있고 but이 있으니까 but 앞에는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여기서 나오는 좋은 얘기가 뭐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Endorphins reduce a kind of hormone, reduce stress. 됐습니까? But we are likely to overeat and get a stomachache as a result. 됐습니까? 맞나? B 맞나? 아닌데? C잖아, C. 자, 엔도폰은 a kind of hormone인데 reduce stress 해주고, but endorphins also make us feel hungry even when we are not actually hungry.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우리를 배가 고프게 만든다. 그 다음에 C 아니네. 뭐야. This kind of hunger is called emotional hunger. 이러한 종류의 배고픔은 감정적 배고픔이라고 불린다. If we eat because of emotional hunger, 만약 우리가 감정적 헌것 때문에 먹게 된다면 we may feel better for a short time. 좋은 얘기야, 안 좋은 얘기야? 우리가 잠시 동안 기분이 좋아지는 건 좋은 얘기야, 안 좋은 얘기야? 기분 좋아지면 안 돼?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E죠, E. But we are likely to overeat and get a stomachache as a result. 됐습니까? 오케이. 이상하게 풀이하고 시작할 뻔했네. 야, 사기 칠래, 이것도? 우리. 자, 그래서, we are stressed. Our what makes endorphins? Our stress makes endorphins? 우리의 스트레스가 엔트로핀을 만들어냅니까? 그래요? 오케이. 여기 이거 있지 않나요? 어? 그 다음에 endorphins more our stress. 여기 무슨 시 자리야? 하나씩 자리죠. 그럼 endorphins이 뭘 한대? our 네. stress를. 뭔 소리 하니? 응? Endorphins가 reduce our stress는 positive한 거야, negative한 거야? positive한 거야, negative한 거야? positive한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 하지만 we feel 무슨 시 자리? 여기는 어떤 시 와도 되고 이름 시 와도 되는데 그런데 여긴 이름 시 오는 게 좋겠죠. 두 단어로 오는 게 좋겠죠. We feel emotional hunger. 우리가 무엇을 feel한다? emotional hunger를 feel하게 되고 and eat a lot of snacks. 그리고 많은 간식을 먹게 된다. 이건 어떤 거야? 포지티브한 거야? 네거티브한 거야? 네거티브한 거죠, 그쵸? 아까 우리말로 다 설명했던 거 영어로 바꿨을 뿐인데. 포지티브, 어떤? 긍정적인이겠죠. 그럼 네거티브는?
부정적이겠죠. 포지티브, 네거티브 정도는 중1이면 알아둬야죠. When we are stressed, our brain makes, produces endorphins. Endorphins, a kind of hormone, reduce our stress, but they also make us feel hungry, even when we are not actually hungry. We feel this kind of hunger is called emotional hunger. 맞습니까? 이러한 종류의 배고픔이 불린다. 이러한 종류의 배고픔이 불린다. This kind of hunger is called what? Emotional hunger. 감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감을 좀 많이 주셔야 되겠네. 맞습니까? 자, get의 뜻. 여기 나와 있죠. get 뒤에 거기 돼 있는 거. 그래서 dark. 무슨 뜻이에요? dark. 그게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get 뒤에 어떤 시 왔으니까 무슨 뜻이야? 하게 되다. Go home before it gets dark. 뭐 하래요? 집에 가래죠. 네, 어두워서 집에 Before가 뭔 뜻인데? 아, 어두워지기 전에 가래요. 오케이. 이러한 it을 보고 여러분들 이제 it 몇 가지 배웠지? 가르쳐줬나 가르쳐? 이건 아직 안 가. 두 가지 배웠을 건데. 네, 두 가지. 오케이. 인칭 대명사로서 제일 먼저 배운 거. 그 다음에 뭐? 뜻없는 it. 비인칭 주어. 덥다. is hot. 됐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it을 보고 온 인칭 대명사라 그래요?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거래요? 아무 뜻없는 it이에요? 그렇죠. 어두워지기 전에. 됐습니까? 그러면 get 대신에 뭘쓸수 있겠다. it이니까 it is dark. before it is dark. 어둡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He got pretty cats to the music festival. 그가 뭐 했답니까? 기가 갓 했대죠. 무엇을 갓 했답니까? 여기서 free의 뜻은 공짜였습니까? 공짜표죠. free tickets. 그가 공짜표를 받았다. to the music festival. music festival에 갈수 있는 공짜표를 받았다. 어휴, 또 씨, 사람들 보고 지나가다가 어휴, 저 선생님 마스크도 안 하고 속아내 막 이랬다. 그치? 또 개념 없는 사람으로 저기서 탁 찍어갖고 SNS에 올리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되겠지? 오케이. 여러분들 몰래 탁 찍는 거야. 우리 영어 선생 마스크도 안 하고 수업한다, 이러면서. 오케이. 그거 못했네. 할걸 그랬네. 아, 아깝네. 그렇고요. 이제 뭐할것 같아요? 잘하네. 와우. 똑똑한데? 왜 이렇게 좋아해? 그 정도까지 좋아하진 필요는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챕터 5. 축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죠. 2시간 연속으로 수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지? 그렇죠. 와, 괜찮다. 전선 때문에 망했어. 망했어. 오케이. 자, 왜 축복이라 그러고 싶냐? 축복까지는 아닌데요. 축복까지는 아니다, 그치? 뭐, 또 외워야 되고, 뭐, 이런데, 뭐가 축복이야, 그치? 있습니까? 자, 전치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를, 다시 말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What에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을, 번역 버전. What에 대한 대답을. 명사를, 이란 말이나, What이나 Who나 Whom에 대한 대답을, 명사를 언제 아 이건 밑에 써야지 명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다? 전치사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명사가 아닌 다른 걸로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전치사다. 전치사를 영어로 하면 프리포지션이라고 하고요. 포지션이 뭐야? 포지션. 위치, 자리.
프리는 무슨 뜻이냐면 앞이란 뜻이야. 앞에 놓는 말이란 말이야. 프리에 위치에 놓는 말이란 뜻으로 영어로 프리포지션이라고 그러고, 그럼 한자로 하면 무슨 전자에 무슨 치자에 말 사자냐면 무슨 전자일 것 같아. 앞전자 뭐 할지 놓을지 위치 시키다 할때그 치자가 놓을 치자예요. 쓸 줄은 모릅니다.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뭐 전자는 뭐쓸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됐습니까? 맞나 모르겠는데 틀리면 씨 쪽팔리는데 뭐 어쨌든 됐습니까? 앞에 놓는 말이란 뜻이에요. 일본 놈들이 만든 거고요. 앞에 놓는 말. 그래서 저는 뭐 초딩들한테는 전치사를 안 그러고 그동안 뭐라 그랬냐면 외초 앞제비씨라 그랬어요. 외초. 오케이. 앞제비씨 간제비씨 아니고요. 안동 계시는 간 재미없네요. 너무 물어보지 마. 미안해. 됐습니까? 네, 앞제비씨. 그래서 뭐다 얘기했어요. 뭐다 얘기했네요. 뭐 했습니까? 전치사는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네. 한번 봤더니 when where how why면 무슨 시대인 거지. 그렇죠. 어찌시죠. 그런데 뭐 어찌시로도 쓰이고요. 다른 시로도 쓰이는데 잠깐 뭐 간단하게 미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뭐 그냥 간단하게 명사부터 말을 시작합니다. 왜 움직여? 겁나 버벅거리네요. 일단 뭐 설명하기 쉬운 이거부터 할게요. 그쵸? 그것이죠, 그거. 그방. 그쵸? 그럼 여기다가 뭐 많이 봤죠? 머더룸 많이 봤어요? 머더룸? 인더룸 많이 봤죠? 그쵸? 머더룸? 인더룸 많이 봤잖아. 그러면 he is in the room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그럼 이건 무슨 뜻이고? 그렇죠. 그가 있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너무너무 쉽죠. 됐습니까? 그래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됐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똑같은 인더룸을 써먹을 건데, 똑같은 인더룸을 써먹을 건데, 뭔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더 써먹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Is my brother. 그쵸?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남자 형제다. 거기도 있나요? 맨날 써먹는 문장이라서. 됐습니까? 거기도 있어? 없습니까? 자, 이거를 왜 보여? 똑같은 인더룸을 쓰고 있는, 똑같은 인더룸을 쓰고 있는데, 하는 일은 좀 다르잖아. 얘네 둘이 생긴 건 똑같은데, 다른 문장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도 다르네요. 그쵸? 얘는 뭐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니까 when, where, how, why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무슨 시예요? 어찌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방금 전에 해석했듯이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가 나의 남동생이라고 그랬잖아. 브라더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죠? 그렇죠? 얘를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안만 길어봤자 보인데? He is my brother 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어떤 보이가 my brother다? In the room에 있는 보이가 my brother다.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를 뭐 아니면 뭐로 쓴다? 부사 아니면 형용사로 바꿔주는 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다? 전치사가 하는 일이고. 됐습니까? 뭐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뭐예요? 자동차. 그러면 차로는 뭐야? 자동차로. 전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너뭐 어떻게 거기에 가니? 그랬더니 차 타고 가. 이렇게 뭐? 그렇죠. By car 하면 자동차로 이런 뜻이죠. By 전치사니까 by car 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By car는 how죠. 어떻게 가니? 차 타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전치사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쓸 말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전치사가 뭐래요? 누구 앞에 놓는 말이다? 누구 앞에 놓는 말이다? 누구 앞에? 앞에 위치하여. 뭐 이름씨 앞에 위치하여. 뭐에 대한 대답이었던 녀석을?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을?
대답인 무엇을 명사를 뭐에 대한 대답으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인 무슨 시? 오케이, 부사로 바꿔주거나 까지가 하나의 설명이었고, 명사 앞에 위치해서 무엇,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명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부사로 바꿔주거나 또는 무슨 시로 쓴다. 부사가 되거나 또는 the boy in the room. 그렇죠. 형용사로 바꿔준다. 그래서 명사를 정리하면 명사를 부사나 형용사로 바꿔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치사다. 오케이, 책상이란 말을 책상이란 말로 쓰면 너무 안 되잖아. 그렇죠? 어디에? 책상 밑에, 위에, 책상 옆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 싶으면 책상이, 우리말에도 그렇잖아. 우리말에도 책상에다가 책상 위에 그러면 어디가 되잖아. 됐습니까? 그런 역할을 영어에서는 전치사고,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없죠. 그렇죠? 대신 우리말은 조사라는 게 있어, 조사. 자, 여러분들, 근데 전치사를 지금 배우는 건 좋은데, 와우, 전치사 나 완전 잘할라. 전치사는 명사를 막 청산유수처럼 얘기합니다. 전치사는 명사를 부사나 형용사로 바꿔주는 거다? 니들 몰랐지? 막 이랬다. 근데 걔가 나한테 물어봐요. 근데 전치사는 뭐가 전치사야? 이래. 그럼 모르면 쪽팔리잖아. 그쵸? Go! 이런 거 전치사죠, 그쵸? 아니요. 그럼 전치사 알고 있는 거 이제 배틀부터 봅시다. 이제 지민이부터 시작해보자. 인. 오. 인 더 룸. 또. 이제 돌아가면서. 어? 캔. 어? 캔. 캔. 어, 캔이 어떻게 전치사예요? 조동사지. 어. 또. 바이. 바이. 그렇지. 바이. 또. 온. 또. 넥스트 투. 넥스트 투. 또. Behind. 오, 감 잡은 것 같은데. 뭐 배울 때 같이 배운 것들 막 나오네. 또. 어. In front of. 오. 아, 고급진 거 많이 나오는데. In front of. 또. Beside. Beside. 이제 거의 이제 동나기 직전이다. 이제 하나 정도 남았네 이거. 어, 또. 저럴 줄 알았어. Under. 이제 거의 끝났는데? 어. 이제 딴 데로 가봐야지 또. 딴 거. 어. 9시에? At. 언제네, 언제? At 9. 또! (웃음) 그 산 위에 구름이 둥둥 떠 있어. 머더 마운틴 이런데. 그렇지. over. 오케이. 그것에 대해서. 아, 참 아니구나. 여기구나. 어. 그것에 대해서. about it. about. 근데 뭐 또 해봐. 뭐 없나? 네 주변에 around. around you. 또. 어? 뭐라고? for? for f a l l f o r f o r 그렇지. for 그렇지. for you.
are you? 오. 야, 지민이 전 공부만 좀 열심히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 투! 와, 그렇지. 투 스쿨. 고투 스쿨. 투 뒤에 두온거 말고요. 투 뒤에 동사 온거 말고. 또! 그 자동차의 그렇지 어아 여기 잘한다며 의미로 가르쳐주면 되게 잘 받아들여 어 of the car 이렇게 하잖아 이제 뭐 거의 탈탈 털렸나요? 이거 말고는 뭐 above 되게 많아 뭐이 정도 이게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뭐 beyond라든지 화장품 이름인데 beyond beyond 뭔 뜻이에요 beyond beyond 비욘드 그 화장품 있는 거 알죠? 메이크업 몰라요? 비욘드라는 거안 쓰나요? 잘? 비욘드는 아 비욘드는 뭐뭐 너머에 비욘드 레인보우 한번 볼까? 비욘드 레인보우 그래서 무진기가 너머 어디잖아 그거 비욘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어버브 비니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 자 전치사를 가르쳐 주는 건 좋아 전치사에서 이해하는 건 좋은데 근데 전치사에서 시컷 가르쳐 주면은 뭐가 전치사인지 모르고 있어. 알겠습니까? 끊어읽기 할때 전부 다뭐 여기서 요 앞에서 다 끊겨. 뭐 he is standing, he is standing 뭐 in front of the theater. 자, 우리가 끊어읽기에 대해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전치사 앞에서 끊길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끊든지 아니면 이렇게 끊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끊길 수밖에 없어. 왜? 자, 전치사가 붙으면 뭐나 뭐가 된다 했어. 부사나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거나 또는 형용사가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끊어읽기의 기본은 누가 뭐 한다 찾고 나서 문장한테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네, 여기 어떻게네, 왜네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 봤더니 이놈들이 다 문장을 뭔가 하나 이렇게 어떤 시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뭐 이외에도 after, before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양보한다. 그렇죠? 그러면 당신 뒤에 내가 갈게요라는 뜻으로 after you 뭐 이러죠. 먼저 하세요. 이러죠. after you 이런 식으로 after, before 이런 것도 다 전치사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상한 말이 막써 있는데요. 이제 1시간 반 수업했어요. 아직 그죠? 예, 괜찮죠? 아니요. 죽을 것 같아? 아니요. 슬슬 눈꺼풀이 무서워요. 나만 그래. 자, 여기까지는 할게요. 저는 뭐 여러분들 선배들도 첫날 첫 번째 2시간 수업할 때는 1시간 반 정도만 했으니까. 정도만 했어. 선생님, 1시간 반인데요? 말씀고요. 1시간 안 보이고. 오케이. 자, 요 부분까지 설명할게요. 자, 뭐, 주어, 서술어, 목적어, 전치사, 명사, 뭔 소리야, 이거. 누가 뭐 한다, 무엇을, 어디서, 이런 거. 됐습니까? 누가 뭐 한다, 무엇을, 어디서라든지, 누가 뭐 한다, 무엇을, 언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뭐 한다, 무엇을, 어떻게라든지. 누가 뭐 한다, 무엇을, 왜,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주어, 서술어, 막 이상하게,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막 문법 한답시고 막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선생님도 써놨어요. 서술어라고 쓰시는 분도 있고, 동사라고 쓰시는 선생님도 있고, 어쨌든. 이걸 의미로 바꾸면 누가 뭐 한다, 무엇을, 누가 뭐 한다, 누구를, 뭐,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 이런 문장의 구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개를 좋아하면 누가 내가 무엇을 그 개를 뭐 한다? 좋아한다. 그럼 I like the dog 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냐면 어떤 개를 좋아한대? 차 안에 있는 개를 좋아한대. 딴 개는 별로 안 좋아한대. 차 안에 있는 개를 좋아한다. 뭐 우리 집 딸내미들도 개만 보면 무서워한대.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개는 안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개는 개인데 어떤 개를 좋아한다? In the car에 있는 the dog을 좋아한다기 때문에 I like the dog in the car 이렇게 얘기하면 자, in the car가 여기에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 거야? 어떤 시로 쓰인 거야? 그렇죠. 이렇게 어떤 개? The dog in the car 됐습니까? 차 안에 있는
걔는 뭐딴 걔는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녀석 저건 참 귀엽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제목이 주어 서술어 뭐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목적어 있고 뭐 전치사 명사 온다는 얘기가 지금 이 구조를 얘기한 거예요. 밑에 것도 보면 제니 스임즈 뭐왜 똑같은 게두 개나 있어? 그렇죠? 뭐 한 번만 하면 되겠네요. 누가 뭐 한다? 제니가 스임즈 한다. 그 다음에 인더 풀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웨어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I하고 제니가 주어란 말이에요. I하고 제니가 주어고, 그 다음에 like하고 seems가 동사 또는 서술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더독이라는 목적어가 있죠. 하지만 밑에는 목적어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구가 이런 걸 보고 전치사 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전치사 덩어리가 이렇게 와서 일반적인 영어의 구조가 이렇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줄친 부분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골라보라 했는데 얘는 in the pool은 뭐에 대한 대답이었으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었으니까 무슨 시다 어찌 시죠? 하지만 in the car는 뭐 비슷해 보이지만 더더욱 꾸며주는 무슨 시다 어떤 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두 녀석을 보고 이제 정리하면 전사 플러스 명사가 어떤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를 만들었죠. 끊어읽기 할때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묶인다는 얘기가 의미의 덩어리란 얘기입니다. 끊어읽기 할때 이걸로 잘리거나 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의미의 덩어리란 얘기고요. 문장 속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고 문장을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전치사가 할수 있는 역할이다. 그래서 봤듯이 전치사는 명사를 어떤 시나 어찌 시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없지만, 영어는 전치사 덕분에 명사를 다른 시로 쓸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명사를, 명사가, 아니, 맨날 명사를 가지고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만 쓰면, 다른 말로 하면 그 방이란 말을 맨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꿔 쓸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전치사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알아두면 우리가 영어가 훨씬 더 쉬워진다 이겁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품사지만, 우리말에 없는 전치사지만, 뭐 그래서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 이제는 뭐 생소하게 느껴지면 안 되죠, 중1인데.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전치사가 정말 고맙구나. 고맙긴 개뿌리.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해준 덕분에, 그렇죠? 숙제가 하나, 안 나가도 될 숙제가 하나 나갔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숙제하고.